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99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한 차가 도로에 서 있다가 출발하려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살펴보니 껌딱지에 타이어가 붙어서 차가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티코라는 한국 경차, 당시 국민차라고 보급되어졌던 그 경차에 관한 유머입니다. 그 경차가 한국에 보급되어지면서 사람들의 꿈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이카 시대의 그런 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티코라는 경차를 구입했던 사람이 점점 차의 수준을 높여가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 예. 뭐 한때는 한국에서 이런 말도 유행했습니다. 오렌지족이라 해서 야타라는 문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를 만나면 야타 그러면 그 차에 탄 사람을 보고 아가씨가 내 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보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타. 그만큼 차라는 가치, 좋은 차를 타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또는 세상에서 폼잡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는, 열심히 일해서 사는, 그렇게 벌어들인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많은 부분 자동차에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부금을 내느냐고, 열심히 일해서 할부금 내고, 또 차가 또 수명이 나면 또 더 좋은 차 사서 또 열심히 일해서 할부금 내고,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재물을 쌓는 삶이라고 주님은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재물을 쌓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재물관, 그 재정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재정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재정관은 뭘까요? 물질에 관하여는 그날
먹을 음식, 그날 입을 옷이 있으면, 그날 쉴 곳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기도문에 무엇을 넣어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넉넉히 쌓아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날 그날 주시는 것에 의하여 감사함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일에서 번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하여 일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뭐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치의 가치관의 전환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죠? 그 일하시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아주 평안하게 지내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 농부와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요, 내 곳간을 채우고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에게는 인색하고 이웃에게는 넉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말을 바꾸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히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말이 뭐예요? 공동번역과 그 새번역에는 인색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선한 이웃 되어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또 여기와도 연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닐 때 보면 무엇을 찾습니까? 주변 환경을 봅니다. 뭐 저도 이사하면서 그런 환경들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잘 꾸며진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잘 꾸며진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은요, 잘 준비된 자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곳에 서게 되면 그 자리가 잘 꾸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한번 맞추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전서 제가 평상시 설교
설교대가 바로 지금 서 있는 곳인데 제가 서 있는 방향은 정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회중석을 보고 설교하는데 오늘은 앞에 제대와 십자가를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십자가를 보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나의 안락과 나의 복락을 위해서 그것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거룩한 지체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넉넉히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